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고, 오늘도 2만 7,443명이 나오는 등 연일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더욱 빠르게 확산된 것입니다. 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1월 4주차 오미크론 비중은 80%로 우세종을 넘어서 지배종이 됐습니다. 1월 3주차 50.3%였던 것에서 29.7%포인트 높아지면서 일주일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권역별로 오미크론 변이가 90%를 넘은 지역도 있습니다. 1월 4주차 경북권은 93.2%, 호남권은 9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지만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대비 뚜렷하게 낮습니다.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로 인해서 3일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6.1%로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확진자의 40%가 10대 내지 20대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68%대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방역 당국은 청소년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4일 6인 모임과 9시 영업시간 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월 26일 비수도권 발생 비중은 36%였으나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에는 42.3%로 6.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인구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확진자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달 30일을 처음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6건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5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대본은 해외 입국자의 4.5%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발표했는데, 1월 이후 해외 유입을 포함해서 국내 사례는 총 31건이 됐습니다. 방대본은 현재까지 기존 오미크론과 다른 특성은 확인된 바 없으며 지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은 현재 57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방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80%에 가까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한달전 먼저 겪은 영국은 여전히 확진자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최근 안정세로 판단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덴마크는 1일부터 코로나19를 중대 질병 목록에서 제외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1일부터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도 없앴으며 1m 거리두기가 안될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3,60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방역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12일부터 일반 상점 출입을 위한 방역 패스를 폐지하지만은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한편 WHO 사무총장은 시기상조라며 바이러스는 위험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일부 국가들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경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17,864번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7,622, 17,625, 17,626, 17,628번부터 17,630번, 17,633, 17,634번은 각각 앞서 확진된 강남구민의 가족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7,624, 17,640번은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17,627, 17,636번은 앞서 확진된 강남구민과의 접촉으로 확진받았습니다. 17,623, 17,631, 17,632, 17,635, 17,637번부터 17,639번, 17,641번부터 17,864번까지는 기침 등의 증상으로 확진받았으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482명이며 이 중 해외입국자는 845명, 국내 접촉자는 637명입니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누적 검체검사자는 173만 9,556명입니다. 어제 2,733명의 검사자 중 해외입국자 149명, 국내 거주자는 2,584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입니다. 강남구가 관내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지킴 자금을 지급합니다.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한 곳당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남구가 관내 명소를 소개하는 관광 가이드북 이츠 강남을 발간합니다. 강남구 대표 특화거리 6개 권역의 관광 정보를 담아 권역별 투어 코스를 추천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이츠 강남은 다음 달부터 구청과 동주민센터, 주요 관광 안내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족들을 위해 안심숙소 6곳을 운영 중입니다. 오크우드 프리미어와 강남패밀리호텔,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호텔프리마, 글래드 강남코엑스센터, 호텔유브를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은 지난달 26일부터 새로운 검사 체계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바로 시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검사 키트 검사 후에 15분 뒤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방역패스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9일부터는 강남구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오미크론 대응책에 따라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달라진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구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유증상자 진찰부터 재택치료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음압시설이 갖춰진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28곳 중 397곳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5곳이 있습니다. 또 전국 동네 병의원 1,004곳에서 코로나19 호흡기 진료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343곳은 어제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관내 코로나19 호흡기 진료 지정 병의원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진료 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니 곧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전국 지정 병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19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부터 구민들이 안전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